이제 FSTP 공통과 프로젝트 2부를 시작할 텐데요. 1부에서 이 거주불능 지구에 들어있는 과학적 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교수님께서 다시 정리를 다루셨고요. 2부에서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책을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그 거주불능 지구를 지으신 저자 데이비드 월러스 웨스는 과학자가 아니라 뉴욕 매거진 칼럼니스트이자 부편집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전공하신 분이 언론인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과학적 내용들을 오히려 과학자분들이 비판하는 글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만 너무 쉽게 했다라든지 너무 극단적인 사례들만 수집을 해서 독자들에게 겁을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실제 너무 틀린 사실을 갖다 썼다든지 하는 그런 비판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과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교수님은 현장에서 이런 기후변화 연구하시는 과학자 입장에서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 믿을만한 거, 아니면 현실적인 거, 혹은 아, 난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으셨는지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 책을 내용을 소개할 때, 현재 재난은 시작되었고, 이제 미래는 결정되었다. 이게 이제 저자가, 책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재난이 시작된 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이제 폭염, 이런, 뭐, 서유럽의 어떤 홍수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마가 굉장히 짧았고, 작년에는 엄청 길었던 엄청 것 길었죠. 같은데요. 예. 작년에, 우리나라 장마가 한 54일 정도. 역대 최장 네. 기록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캐나다나 같은 경우에 보면, 저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이로 인해가지고 산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태구도 거. 산불 엄청나게 호주도 그렇죠.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난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은 저도 동의를 하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미 지금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기온과 강수 현상 자체가 이미 자연재해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데는 저 동의를 하고 많은 기후변화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미래가 결정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동의를 할수 없는. 사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그렇죠. 결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좀 과장된 과장된 거죠.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가 결정되었다니까. 미래의 뭐 2050년도에 지구가 거주불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그 근거가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범위, 4도, 5도, 6도, 뭐 7도, 이렇게 지금 증가 하는 걸 가는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그런 어떤 결론을 도출해낸 건데 실제 어떤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온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함께 기온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과연 몇 도까지 도저히 인간이 살수 없는 그런 범위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사실 보시면 아까 교수님께서는 최소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건 2도 정도까지만 네네. 어떻게든지 묶어놓자 그렇죠. 않는데 이 책에서는 거의 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실제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뭐 어디서는 아니다 증가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2도, 4도, 6도, 8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야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일교차도 막 10도씩, 그렇죠. 20도씩 나는데, 네. 2도냐, 8도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교차가 한 그냥 10도씩 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 평균 기온이 뭐 1.5도, 2도 오르는데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지역의 온도가 1.5도, 2도 오르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의 증가입니다. 평균 기온의 증가. 그렇기 때문에 그 평균 기온이라,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라 하면 지구 대기의 온도뿐만 아니라 지표면
그리고 해양까지 다 합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해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은 지구의 열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양의 온도가 0. 몇도 오르는 것에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해양과 지표면 대기 전체의 어떤 지구 평균 기온의 온도가 1도 올랐다. 또는 앞으로 뭐 1.5도, 2도까지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 그 1도라는 그 의미가 네. 그냥 매일의 온도 10도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체온이 오를 수 있고 뭐 찬물에 대한 순간적인 체온은 낮을 수 있지만 평균 체온이 계속 36.5도로 유지되는 그렇죠. 게 정상인데 그렇죠. 갑자기 평균 체온이 뭐 38도 올라가서 유지가 되면 할수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거랑 맞습니다. 비슷한 느낌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게 한계 온도가 있을 것 같아. 사람의 경우는 40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그 보통 이런 기후과학자들이 보는 한계 온도가 2도 정도라고 보시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가 아까 파리 총회에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1.5도 또는 2도까지 억제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는 한왜 그렇게 2도라고 이렇게 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 그냥 네. 거기 근데 정해져 있는 거죠? 1.5도, 2도시라고 한 과학적인 근거는 어디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어떤 기후 모델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5도, 2도씨 정도 오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지구의 어떤 기후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하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2도씨 정도 오르는 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계점이 거기에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임계점. 임계점이라고 표현한 게좀 정확합니다. 임계점이 그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2도씨, 최대한 2도씨, 그리고 1.5도씨에서 억제하자. 그 자체가 우리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쉽게 말하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기후 시스템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최소한 그 넘지 않도록 넘지 않도록 노력하자. 노력하자라는 예. 그런 건데, 그런 되게 얘기죠. 무서운 온도네요, 생각해보니까. 무서운 온도예요. 예. 예. 근데 흥미로운 게, 우리가 1차에서 뭐 8도까지 이야기하는데, 네. 8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구 전체 온도가 한 1.5도씨에서 2도씨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지구 기후의 기후 시스템에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확 변할 수 있어요. 물이 100도씨 될 때까지는 교태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현상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100도씨가 넘어서는 순간에 물이 끓으면서 여기저기서 막 물방울이 막 기포가 터지고 그런 것처럼 지구 기후 시스템도 1.5도씨에서 2도씨로 가는 그 사이에서 바로 그 임계점을 확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1.5도, 2도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온도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온도 자체는 굉장히 무서운 거고 사실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하루의 온도 급락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전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사실 1도씨 올리려면 도대체 비열이 얼마나 들어가야 그렇죠. 되는 거, 에너지가 예. 네.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예. 에너지가 추가로 수입이 수입 되기 되는 거죠. 때문에 그만큼 올라갔다는 예. 네.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교수님한테 제가 궁금한 거 계속 질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이분은 과학자라기보다는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언론학자다 보니까 이제 사회라든지 시스템의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등장하냐면 보통 이제 과학책이라 그러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곳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과학적인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것 같은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인간 사회 시스템이 완전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악당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 원죄다. 다 우리의 원죄다. 여기서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별거 한거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여기에 책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부담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찝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션으로 이 원인을 보실 수 있는지, 혹은 과학계에서는 어떤 원인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위험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 이미 있죠. 되게 흔히 말하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예. 선진국들이 이미 우리가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급격한 지속적인 이산화탄소 농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그런 선진국들이 지금 대래 이제 자기들이 이미 다 배출해 놓은 상태에서 대래 지금 개발 도상국들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이미 더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교수님, 아까 에코백 얘기하셨잖아요. 텀블러나. 근데 에코백을 쓰려고 하는데 에코백을 만드는데 또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걸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상대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에코백을 쓸 때에도 무슨 환경 오염이나 물건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니까 뭐든 거기에서도 만드죠. 모든 어떤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가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오염이 될수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않았을 때에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더 큰 그런 어떤 오염을 할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더 차악을 일단 쓰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최선은 아니지만 차악일 최소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에코백 좋다고 하면서 최근 몇년 동안 어딜 가든지 에코백을 주는 거예요. 무슨 행사를 간다거나 무슨 학회에 참석을 하면 전부 기념품 에코백을 주셔갖고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정리해 놓으니까 에코백이 한 20개나 되더라고요. 이거는 기념품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에코백의 성분 자체가 에코백인데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재료들로 만든 것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그럴 들어서. 수도 있겠네요. 네, 에코백 정말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사실 요즘 조금 찔리긴 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씩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의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다. 특히나 20세기 들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주의화, 자본주의 세계로 바뀌고 있는데, 소위 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 자체가 소비가 미덕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저자가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가정에는 이 시스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익숙한 시스템 또는 어떤 프레임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가정에서 아마 그런 결론을 도출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을 하면서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창출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가 예전과는 어떤, 예전에 어떤 전통적인 어떤 자본주의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 그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붕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는 좀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 진화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맞이할 수가 있죠.